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도 그 대책위원회 일원으로서 오늘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 탄압에 대해서 항의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동원해하고 막으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이야? 병 누구죠? 우리가 뭐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하고 온 건데 앞에 직원 왜 나와 계세요? 들어가서 좀 먹으세요. 다른 데로 옵니다. 강제로 우리가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와 정치 탄압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줄줄이 불기소, 불송치되고 있고 면죄부를 준 듯 지지부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중앙지검장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직원들이 인해 장박을 치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나와서 대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편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편파 수사와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 탄압과 편파 수사를 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